우리 이단원 지금 이제 EBS 아니 저기 뭐 EBS가 되지 계속 EBS 이거 지금 카톡 받아가지고 듣느라고 생각이 잊어버렸네. 문장의 종류를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 공부할 건데요. 보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크게 비동사를 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 일반 동사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사를 가지고 준비하는 의문문의 형태,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이라고는 전혀 다른 형태, 그리고 명령문, 뭔가를 함께 하자는 제안하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전에 배운 적이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가의문문은 간단하게 너무 다뤘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문, 우리 저번에 했던 뭐 how를 쓸 거냐, what을 쓸 거냐,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건 다 했던 내용들이 주다 보니까 왜 이러니? 잠깐만요. 그 앞에 부분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는 크게 세 가지의 동사가 있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있었어요? 동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비동사가 존재를 하죠. 두 번째는 이 다음에 나오게 될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요, 자, 우리가 뭐냐면 같이 쓸수 없는 함께 쓸 수가 없는 동사들입니다. 비동사랑 일반 동사는. 예를 들면, I am like.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자, 비동사라는 것과 일반 동사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우리가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조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네는 뭐 같이 쓸수 있겠죠. 자, 요렇게 동사는 세 가지의 동사로 우리가 정해져 있고, 이 중에 먼저 우리는 비동사에 대하여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몇 인칭, 인칭, 인칭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종류가, 자, 일단 뭐, am, are, is가 쓰이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자, 중요한 건이 am, are, is라는 비동사의 의미가 뭘까요? 뜻이 뭘까요? 얘네 뜻이. 제일 먼저, 어디 어디에 있다. I am in my room. 나는 내방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뭐이다. 또는 무엇뭇이 되다. 라는 이러한 뜻을 뭐가? 바로 비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I am smart는 나는요, 똑똑한 사람이다, 또는 똑똑한 그런 상태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She is at school. 그녀는 어디에? 학교에 있다. 와 같이 이렇게 똑같은 비동사지만 문장에서 해석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이거 잠깐 적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아래 내용들, 각각 해당되는 비동사, 뭘 써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거 부분도. 이거는 내가 따로 더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각각 you를 she로 바꿔서 쓸때 어떻게 문장에서 나머지를 쓰느냐. 이것들은 이제 숙제로 우리가 이건 해내야 될 것이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거, 아, 잠깐만. 너무 이게 뻔한 내용이라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선생님 생각에. 이렇게 합시다. 일단원에서 여러분 굳이 한다면 5번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4번, 4번, 5번만 합시다. 다음 넘어갈게요. 부정문 만드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동사의 부정문은 동사 뒤에 이렇게 not을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자, 중요한 건그 축약형입니다. 축약형. 축약형인데, 왜? 우리가 특이한 게, am만, 원래,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I am not을,
우리가 부정 축약하는 거. 그다음에 you are not을 축약하는 거. 이두 가지를 놓으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자, 2번과 같이 are not을 축약하는 경우는 are에다가 뭡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you와 are를 보다시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쓴 뒤에 그냥 not을 붙이는 방법. 이게 있고, 아니면 다음처럼 무엇과 무엇을 비동사랑 not을, 그러니까 are와 그 다음에 not을 이렇게 합혀가지고 모양을 aren't로 바꾸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역시 3번에 무엇과 무엇 is라고 하는 것과 not을 줄이는 방법도 첫 번째, 여기에서처럼 she's not처럼 she 다음에 이렇게 is를 줄여 쓰고 뒤에 not을 쓰는 방법이 1번. 아니면 2번은 is와 not을 합혀가지고 줄여 쓰는 방법 2번.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 문제는 이 am not입니다. am not. 자, am not을 우리가 이렇게 여긴 어떻게 한 거예요? I와 am을 줄여가지고 I'm으로 쓰고 뒤에 not을 썼죠. 그럼 이건 우리가 처음에 썼던 1번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2번 방법이라 해가지고 I 뒤에 이 am과 not을 줄여 쓴. 그래서 뭐가 됩니까? am은트라는 형태가 다른 것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am은 이렇게 쓰는 방식이 없어요. 제발 am은트 쓰지 마세요. 이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나왔느냐? 보다시피 이렇게 다른 것들은 축약해서 줄여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각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하지만 am은 줄여 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I'm not로 사용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이거 명심해 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문장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지만, 여기도 몇 개만 할게요. 제로. 4번과, 그리고 이거는 3번. 요것만 숙제로 내겠습니다. 4번과 3번. 3번과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비동사의 응용문 만드는 것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만 숙제로 낼게요. 이거는. 비동사는 응용문과 순서만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게 없는데 숙제는 나가서, 이게 너무 쉬운 거라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너무 웃겨버리지, 더. 그래서 숙제는 각각 4, 5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3번, 4번. 마지막 의문문 만드는 것은 3번과 4번을 숙제로 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까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